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동기부여 영상도 같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좋은 책에 대한 북튜브를 위주로 하였는데요. 채널이 성장하다 보니 조금 더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 영상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관련 책을 진행하다 보니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 분야에 관심이 떨어질 수 있고 주식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부동산과 주식에 상관없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동기부여 영상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키요사키 관련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1년 전에 초창기 때 저희 채널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대한 북튜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 음성으로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번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이번 내용은 인생을 살면서 꼭 갈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요사키 책에서 감명 깊은 부분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말하겠네요. 로버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네, 제가 아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하죠. 사람들이 가난하게 두라고 하더군요. 제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 여러분은 근로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는 죽게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사업가는 공짜로 일합니다. 여러분은 배고픈 만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교육 시스템은 여러분이 근로자, 의사, 변호사,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치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항상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가난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가난은 사람들 말 속에 있고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혹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침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겐 여유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한 아빠는 말하셨죠. 내가 무엇이라 생각하니? 부자가 되라고? 내겐 여유가 없구나.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하단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게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망이거든요. 도피해요. 여유가 없어. 너무 피곤해. 헬스장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은 헬스장에 갈 수 있더라도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죠. 진실은 헬스장에 가기에는 내가 너무 게을러이죠. 부자 아빠는 감당이 안 돼. 대신 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음표는 마음을 열고 마침표는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지금 집에 앉아있거나 가난에 허덕이거나 돈 걱정을 하거나 불행한 사람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교육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자아는 이렇게 배웠죠. 열심히 일하고 멋진 차를 사.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는 악마야. 가난은 계속됩니다. 가난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바꾸기 전까지 돈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로또에 당첨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당신이 가난하면 앞으로도 가난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돈은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프로 운동선수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수십억을 법니다. 그리고 그중 65%는 5년 뒤에 파산하죠. 그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립튼 씨가 한 말은 가난은 유전적으로 대물림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이 배우고 싶지 않다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불행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일이었죠. 이를 통해 더 성장했거든요. 정신적으로 말이죠.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있어. 위와 아래가 있어 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만 원합니다. 혹은 긍정적인 것만 바라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실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실패를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만 추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학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위배되죠.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교육을 지지하고 이렇게 말하죠. 난 학생이야. 공부에 모든 걸 다 쏟아야겠어. 그리고 많은 럭비 선수들이 당신을 치고 나갈 때는 쟤들은 공평하게 플레이하지 않아 라고 하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바보같이 플레이합니다. 팀을 꾸려야 해요. 변호사와 은행가를 고용하고 모든 것을 갖춰야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아니야. 그러면 게임을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게임은 회계사, 변호사, 은행가와 함께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돈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죠. 돈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돈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돈을 신경 쓰지 않아요. 돈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지식은 상상력을 더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진짜 비즈니스 지식이죠. 회계, 부채, 세금.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보세요. 그들은 비도덕적이죠. 그들은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주제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가짜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원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엇이든지 가르칠 겁니다. 그들은 구두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뭘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삶에서 제안하는 것 중 하나는 진짜와 가짜 선생님을 구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을 매일 실천합니다. 학교 시스템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방아쇠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화나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 관점에 거슬리는 것을 원치 않겠죠. 우리는 습관의 피조물입니다. 습관을 깨기 전까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이것과는 정확히 반대로 가르쳐줍니다. 평범한 사람이 가난한 건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합니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이죠. 바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이유입니다. 교육에 위배되죠. 저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게임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제 게임은 재정적으로 첫째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입니다. 비즈니스와 부동산의 조합은 우리가 근로자보다 불공평한 장점을 갖게 해줍니다. 근로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관중석에 앉길 바랍니다.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부루마블을 현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초록집 4개는 빨간 호텔 1개가 됩니다. 이게 전부냐고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당신에게 마법의 전화기를 주고 20살의 로버트 키요사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건가요? 계속 정진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인생을 마음껏 누려. 내가 한 것처럼 저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연봉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고 월급 20만 원 베트남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제게 최고의 결정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의 인생에서 부모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죠.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실패를 1014번 겪었죠. 학교는 여러분이 실수하면 벌을 줍니다. 그게 바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